씨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아까 그 립싱크 목소리랑 비슷하다. 어, 그 목소리랑 비슷하네. 또. 야, 이거 3연속 실패인가요? 끔찍 아니면 빌어야 돼. 실력자 같아. 진짜로? 아, 이게 제일 긴장된 분인데. 또 그 틀리시면 어떻게 하냐, 진짜. 거의 실력자 느낌인데? 진짜로? 실력자 느낌. 맞습니다. 실력자라면 울산 H마트 24세 신입사원 실력자. 음치라면 동안 선발대 출신 44세 음치. 아, 이거 이제 말도 안 된다. 너무 뜬금없이 간 거 아니야, 저쪽은? 저기 나이살이라고 할까요? 젖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선 씨는 젖살이다, 상민 씨는 나이살이다. 나이살이다. 그루브 타는 게 너무 40살 넘은 사람이야. 2연속. 이번 확실히 가자. 이 이번 민설의 싱어의 무대를 보면서 우리 자연태 씨도 그렇고 우리 방청객 몇 분도 눈물을 좀 훔치셨었는데 자 먼저 우리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온 서영이 엄마 만으로 24살 홍유진입니다. 아, 사실 저희가 그 직업 닉네임 때문에 24살 44살이었거든요. 평소에 뭐 44살이라는 얘기 전혀 안 듣죠? 네. 안 같아. 저 고등학생으로 봐요. 고등학생으로 좀 속상했죠? 네. 누가 제일 얄미웠어요, 여기서? 그러게. 아, 그, 그럼 나이스타일. 나이스타일? 아니, 아니, 그거 오해. 그거 오해라고. 내가 오해라고. 내가 오해라고. 이걸 몇 번 했는데. 그거는 양말이 너무 쪼여서 그랬다고 내가. 지선 씨는 나이스타일, 지선 씨는 젖살을 예쁘게 표현해줬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자, 그리고 아까 노래 시작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부르겠다라고 네. 아까 영상을 보니까 이제 아이의 엄마 싱글맘이라고 나왔었는데 네. 그럼 같이 안 올라왔어요, 오늘? 예, 네, 지금 녹화 시간이 늦잖아요. 늦어서, 예. 네. 네, 그럼 지금 부모님께서 봐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새벽에 출발했거든요. 자는 모습 보고 봤어요. 지금 TV를 보면서 또 우리 서영이가 굉장히 우리 엄마 자랑스럽다라고 할 텐데 어떻게 하다가 너머포를 찾아주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남들하고 좀 다른 이제 가정 환경도 있고 해서 제가 TV에 출연함으로써 이제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서 이제 용기 내서 출연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TV를 보고 있을 서영이한테 또 한마디 예, 영상 편집 좀 부탁드릴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예,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천천히 예, 괜찮습니다. 예. 서영아 엄마가 남들처럼 아는 걸 못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엄마 항상 우리 서영이 보면서 열심히 살 테니까 아프지만 말고 지금처럼 예쁘게 컸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해, 서영아. 야, 정말로 나이는 어리지만 어떻게 보면 결혼 안 한 뭐 저희들보다 인생 선배일 수가 있는데 앞으로 뭐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혹시 있어요? 사실 옛날에 저도 꿈이 보컬 트레이너예요. 트레이너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나이에 아기를 가지고 책임을 지다 보니까 꿈도 적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저의 꿈도 이루고 싶고 서영이랑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